원리 영상. 숨겨진 색을 찾아라. 우리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복을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어 볼까? 좋아. 우선 물과 사인펜, 스포이드가 필요해. 사인펜은 꼭 물에 잘 번지는 수성 사인펜이어야 해. 어? 그런데 사인펜의 색이 보라색, 초록색, 주황색 뿐이잖아. 더 많은 색으로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주고 싶은데. 다 방법이 있지. 보라색 수성 사인펜으로 점을 콕 찍은 후 스포이드를 이용해 물을 그 위에 떨어뜨려 볼래? 이야, 신기하다. 보라색에서 빨강색, 파랑색이 나오네. 어떻게 된 거야, 프랭크? 그건 말이야. 색은 대부분 여러 가지 색으로 혼합되어 있어. 그래서 물을 떨어뜨리면 색소마다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 각각의 색소로 분리되지. 이렇게 물로 혼합된 색을 분리하는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. 아하, 그렇구나. 정말 신기하다.